이렇듯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건 확실한데 공식적인 당선자 확정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개표 중단 소송에 재검표까지 요구를 하면서 앞으로 좀 급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우선 바이든 후보 측에서 긴급 연설을 했죠. 이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사실상 승리 선언에 준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네, 바이든 후보는 격전지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주에서의 승리를 언급하면서 미시간에서는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후보를 이겼던 표차보다 자신이 더 큰 차이로 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합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We are not enemies. We are campaigning as a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네,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트럼프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선거 결과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캠프는 위스콘신주에서 부정행위가 보고됐다며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주 등 세 곳에서는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총 4개 주의 선거인단은 총 62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줄 소송을 걸면서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게 되고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사회가 급심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